치실인 이른 아침, 추위도 잊은 듯 양손 가득 제품을 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목표가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그녀, 누구보다 빛나는 꿈을 위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성공의 꽃을 피우는 그녀를 소개합니다. 애태고 청순한 외모 속 어디에 저런 에너지가 숨어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된다는 그녀. 20대 특유의 당당함과 쾌활함 속에 성공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는 그녀는 오늘도 꿈을 실현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아빠가 처음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권유하신 것도 아빠고, 독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가 휴가를 일주일 정도 올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한국 잠시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국에서 오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여기 투잡 세미나에 오게 되었고, 그때는 진짜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 주에 석세스 세미나를 듣고 그때부터 알아가면서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지출을 소비에 막 수입에 맞게 지출하지 말고 지출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 수익을 거둬들여라 하는 말을 듣고, 아 진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폰서 분들이랑 같이 세미나 장소 이동하고, 그 외에는 제품 제가 이고 다녀요. 어깨 메고 막 이렇게 들고 안에 꽉꽉 채워가지고 좀 더 많이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종류별로 꼭 없는 거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넣고 메고 다녀요. 힘들기는 한데 어깨도 진짜 아프고 막 팔 진짜 저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오메가3 하나 먹으면 되지 이러고 들고 가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진짜 무겁게 들고 가는데 집에 갈 때 이게 가벼우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약도 무거운 것도 많이 넣고. 네. 처음에는 모르시는 분이니까 친해지려고 일단 애터미 제품을 애터미를 알려주고 제품을 전달하기보다는 이분과 친해지려고 계속 방문하고 앉아만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미나를 들으면 항상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든 파트너든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접했던 것 같아요. 만남을 가지도록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치약 칫솔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 아세요? 먼저 물어보고, 저희 치약 칫솔이요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요번에 칫솔 치약 사건 터졌잖아요. 그래서 치약이 많이 저희는 그런 거 안 들어있고 다른 제품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치약은 대부분 가져가시고, 또 이게 로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수환이 빨리빨리 돌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약 칫솔을 많이 전달하고, 그다음에 치약 칫솔 써보신 분이 좋으면 아, 이 제품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제품 추천해드렸어요. 퇴근하는 친구의 손목을 붙잡고 여기저기 개척을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 30분 정도 발도 동동 구르면서 아 어떡하지 하고 망설였다가, 나중에는 무작정 들어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라고 하면서 드디어 저에게도 해모임을 드시는 소비자가 생겼습니다. 건강식품이나 육종 전달이 힘들어서 선크림 200개, 폼클렌징 200개씩 전달하면서 판매사 유지를 했는데, 해모임 직접 전달하는 그 순간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한다는 한 편의점. 지금은 자연스레 제품 설명도 하지만
전에는 그냥 앉아있다 오기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잠시 쉴 틈이 생긴 건가요? 아, 지금 투잡하는 친구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친구 사무실이 여기 2층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태블릿에 있는 회원들 관리나 주문, 제품 주문한 거 관리하는 중이에요. 네, 태블릿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회원들 미팅한 거 결과도 적어놓고 그다음에 제품 주문한 거, 제품 주문할 제품 이런 거 일정 같은 거 체크하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 맞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스킨 로션. 스킨 로션? 응. 스킨 로션 줄까? 저번에 말했는 거. 그래, 요거 계속 쓰시면, 좀 촉촉해지시니까 쓰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옷 좀 다 같이 쓰면 좋거든. 그러니까 영양 크림이나 이 크림 꼭 발라야 된다고.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친구들이, 넌 죽어도 영어는 못하니까, 아서라, 빨리 접고 독일 다시 들어가라 라는 말 많이 들었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조용해지고, 친해지기 전에는 말을 먼저 못 거는 스타일인데, 레터미로 인해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물에도 녹을 수 있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약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2,9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해서 5개 하면 14,500원. 언제나처럼 자신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이서정 다이아몬드 마스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제품으로 다가가 소비자의 마음에 애터미를 심어놓습니다. 그 어려운 점도 좀 사실 많잖아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래, 항상 팀장님, 저는요, 주위에 그 뭐고 해모임이나 이제 육종 같은 거 파는 사람이 없다. 이제 팔 수 있는 게 이제 선크림이나 치약 칫솔밖에 없다.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인을 이제 소개 받아가지고 그런 소비자들도 많이 생기고, 진짜 열정적으로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내 친구들은 지금 3년 후, 4년 후 같으면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런 시절인데, 이제 우리 서정 팀장님은 그 안에 이제 성공을 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잠시도 쉴 틈 없는 그녀.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 저번에 제품 폼클렌징 전해주신 거 사용해보셨나 하고 연락드렸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이크림 가져다 드릴 때 제품 설명이랑 저희 회사 소개도 좀 해주고 싶은데,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아, 오늘 4시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4시에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4시. 모든 일을 꼼꼼함으로 차근차근 해내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 이서정 팀장.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가져간 날짜를 제가 전달해놓은 날짜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재구매 시기가 오면은 이제 그 시기에 다시 재구매 이사가 있는지 꼭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품 가져갔을 때부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매일 써봤어? 어때? 먹었어? 어때? 오늘은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 내일 또 물어볼 거야? 이렇게 매일 물어보는 편이고, 네. 그래서 2주일 딱 물어보고 끊는 게 아니라, 간간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 매일 물었으면, 그 다음엔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네. 물어보고, 이 소비자가 다른 분한테 물건을 구매하는 일 없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중입니다. 일단 애터미 자체가 다단계라고 하니까 주위에 시선도 안 좋고 다들 왜 놔두냐고 다 말리지 미쳤지 하면서 다들 그랬거든요.
조금만 하다가 안 가겠나. 보통 전공 사례를 한번 보니까는 엄마가 스폰서고 딸이 다 바텀으로 엄마가 하자 하자 걔가 딸이 세미나도 안 가고 안 가고 이런데 우리는 바뀌어가지고 딸이 저만 보면 엄마 한번 석세스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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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저는 죽어도 나는 주변에 그런 거 제품 팔고 알리고 못한다고 뭐한다 하면서 그래 좋으면 니만 해봐라 저도 이제 지가 적하다 가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어느덧 막 판매자 찍고 한다니까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나아가 뒤밖에 내가 딸이 스폰서고 저는 파트너죠. 또 자기는 또 건강식품을 전달 못하고 하니까 자기가 못한 부분은 제가 또 충당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밀어들어야죠. 지도 열심히 하고 달려나가니까. 처음에는 독일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하려고 한국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다른 직장을 권유해줄 때마다 그러면 내가 수학 선생님을 다시 하면 10년 안에 월천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연금 성소득이 될까? 라고 하면 친구들이 당연히 미쳤냐고 뭘 말하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3년 안에 꼭 월천을 벌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서 한국에 진짜 이런 기업이 있구나 꿈만 꾸던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빨리 여기에 20대 친구들이 꽉 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대 친구들이 하루빨리 팍팍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서정 다이아몬드 마스터 스스로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는 모습이 오늘도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는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